비글스워스, 군주바로브, 아라나스타시커, AFK. K 한번 해볼까요? K 하는 지 꽤 된 것 같아서 K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거든요. 일단 얼려보도록 할게요. 엥? 뭐지? 그냥 아껴둔 건가 보네요. 마찬가지로 또 얼리면 되겠죠? 그쵸. 4대1 맞았네요. 이제 시작이라고 보면 되는데, 과연 강철사부. 욕심 부려보자면 강철사부. 어? 쌍사부? 요건 가져가야지. 요거 팔까요 그냥? 어차피 진거 요거 주죠 웬만하면. 이러면 어 뭐야 얘 어떻게 예측을 하고 새끼멀록으로 가져왔네. 그러면 무승부죠? 나쁘지 않게 싸운 것 같아요. 이제부터 본 게임이라고 보면 됩니다. 레벨업 합시다 그냥. 좀 맞죠 그냥. 아, 와 이거 좀 잘못 싸웠는데? 뭐 그래도 데미지는 별로 안 아프게 맞는 것 같아요. 1딜에 3딜 체력 33 남습니다. 아 일단 화제식거리는 회오리는 가져가고요. 아 기계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가져가야겠죠. 이러면 약간 이상한게 사부들끼리 서로 키우고 있거든 지금. 근데 또 나쁘지만은 않아. 오케이 세죠. 결코 약한 건 아닌 것 같아요. 오케이 3대 6대 9딜 노즈도르무 체력 19 남습니다. 좀 아프죠? 아 이건 좀 약한데 콱콱 로봇은. 이렇게 되면 레벨업을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. 반갑습니다. 칼로봇 그냥 가져가 볼까요? 이거 자체만으로도 스탯이 나쁘진 않을 수도 있어서 여러분 콱콱로봇 두 개 내고요. 그 다음부터는 이제 레벨업해서 리롤 하나 돌려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. 편하게 마음의 안정을 취하면서 할 수 있도록. 못 싸우는데? 아, 이런 환생도 뭐 살아나면서 이겼죠? 오케이 3대 6딜 라팜 체력 28 남습니다. 이거 보다가 약간 잠들 수도 있을 것 같아. 그럼 나도 약간 졸린 것 같아 지금. 콱콱로봇 페어가 맞춰지긴 했는데 이렇게 하고 다음 턴에 레벨업을 해서 육성 발견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. 한번 네. 의견 부탁드릴게요. 이러면 이길 것 같네요. 사운드는 적당해요? 어때? 너무 작진 않아요? 2딜에 5딜에 8딜에 12딜 체력 19 남습니다. 딱 적당한 약간 라디오에서 고민 상담 같은 거 할 때 딱 나오는 BGM 같지 않아요?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건 내 자신이 모두 성장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. 어? 잠깐만
칼레코스, 아, 칼레코스 너무 좋은데? 지금 칼레코스 가져가도 좋거든요, 사실. 칼레코스 가져가죠. 그렇지. 얘는 또 노미를 찾았으니까 이제 정령덱으로 덱 전환을 하겠네. 어? 오케이. 이겼죠? 아프겠는데? 3대1, 6대1, 11대1, 체력 17 남습니다. 근데 뭔가 클래시컬한 노래가 나오니까 마음의 안정이 좀 드는 것 같다. 이 정도로 안 나온 거면 살을 이건 얼려보죠. 오, 기계가 지금 무시무시하게 크고 있죠? 어? 질 확률이 있긴 있네? 여러분 좀 잘 긁긴 했는데 저도 잘 때렸죠? 진 않을 것 같네요. 어? Great! 분들의 8대열 체력 13 남습니다. 아프게 맞죠? 마이브는 죽었네요. 이제 슬슬 하나씩 쳐내야 되는데 쳐냅시다. 나 스윙. 스윙 세진 않을 것 같은데. 요거 가져와서 키우기 솔직히 좀 아깝거든요? 근데, 지금 용종이 너무 없으니까, 이렇게 가져와 볼게요. 오? 된다는 생각은 잘 못해봤는데 그녀 한나 세긴 세다. 맞죠? 1대1, 4대1, 8대1, 12대1 체력 21 남습니다. 노즈도르무도 죽었네요. 라팜 예.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맙시다. 급할 수도 돌아가라는 말이 있잖아요. 하면 오히려 안 됩니다. 어렸을 때 생각해봐요. 우리 어렸을 때는 6시에도 자고 4시에도 자고 막 그랬죠? 오케이 이겼네요. 죽었죠? 3대1, 9대1, 14대1 라팜 마무리됩니다. You're right. 오, 이제 3명밖에 남지 않았네요. 아, 이거 새끼 형 좀 아쉬운데. 먹어볼까? 그래, 얘는 정리하죠, 이제. 그래도 좀 길게 볼까요, 이제?
좀 맛있게 들어왔네. 아쉬운 게 제압 킬이 안 되죠? 그게 좀 첫 번째 크고요. 여기서 두 마리가 죽어버리니까 확률이 확 떨어져 버리네. 사실 그것만 아니었으면 무난하게 이기는 거거든요? 어, 이거 졌는데? 졌죠? 어, 졌네. 이들의 8대1 체력 13 남습니다. 오히려 안 바꿨으면 얘는 안 죽었는데 아쉽다. 앨리스 만나겠죠? 예. 새끼용 황금카드. 과연 여기서 흉합체 나와주면 나쁘진 않았는데 나디나도 좋죠. 무지도르노. 이거는 고발 줍시다. 야수니까 히드라일 수 있어서 이렇게 가져가 볼게요. 그리고 요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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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무난하죠? 어, 히드라가 체력이 1이 남았네. 그건 좀 고무적으로 좋은 소식이지만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두진 못했네요. 많이 아프죠? 4딜에 8딜에 9딜에 15딜에 20딜 체력 9 남습니다. 필투자드 한탄 쉬어가는 시간이죠. 그럼 이제 슬슬 한 칸을 더 비워줘야 돼요. 길게 보면 하는 게 맞겠죠? 이렇게 가져가 볼게요. 오케이. 리노가 죽었네. 이렇게 되면 앨리스 아까 내가 이겼잖아. 셀라나? 이렇게 가져올까요? 그렇지. 첫 판에 1등 하는 게 너무 오랜만일 것 같아서 한번.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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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어, 리븐데하고 뭐고 다 필요 없죠? 튀긴 하다만.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. 빵. 아! 잠깐만. 와우! 그렇네? 7대1 체력 2 남네요. 여러분, 약간 이제 심리전 들어가줘야 되죠? 심리전. 얘를 먼저 내고 리노를 돌립시다. 한 번 더 돌려볼게요. 오케이, 나쁘지 않네. 요거 잽으로 리븐데어 정리하고, 어, 요거는 뭐 굳이 가져가진 않을게요. 뭘까?
뭐야, 더 약해졌는데? 상대가? 약간 첨보로 터넬을 했네. 내가 처음에 독성을 넣었으니까 그 독성을 막고자 정의로운 수호전을 넣었는데 뭐야. 아, 뭐 그래도 너무 약하죠? 오케이. 무난하게 첫판 1등 했네요. 마무리 됩니다. 1등 오랜만에 했네요. 끝.